오늘 바둑은 다케미야 구단과 다카토마소 구단의 바둑입니다. 다카토마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명하죠. 데마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공격적인 바둑을 잘 두는 그런 기사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과연 오늘 다케미야 구단과 가토마사 구단은 어떤 바둑을 뒀는지 저희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점을 뒀고요. 보통 다케미야 구단이 3연성을 많이 두는데 네. 오늘은 낮은 중옥시 포석을 준비를 했고요. 아, 역시나 다케미야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귀를 중시하기보다는 중앙이나 네. 변을 이렇게 맞아요. 중시하는 모양을 중시합니다. 네. 바둑을 두네요. 자. 약간 4연성 느낌으로 뒀고요. 다케미야 구단 바둑을 보면은 되게 모양이 되게 네. 널찍널찍해요. 그리고 확실히 귀를 중시하기보다는 확실히 더 넓은 곳을 중시하는 그런 맞아요. 스타일 그대로 바둑이 나오네요. 네. 여기 흙의 교환은 이제 선수로 이제 모양을 지었다는 의미가 있고 네. 큰 자리를 뒀고요. 네. 이제 백이 여길 들어가서 네. 첫 번째 이제 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이게 딱 봤을 때는 집 속에서 백집이 돼가지고 흙이 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라는 이제 분들이 많지만 네. 이게 이제 그래도 흙이 이쪽이 두터워지고 약간 좀 정비가 돼가지고 흙이 네. 나쁘지 않다. 오히려 백이 좀 소탐대실이 아닌가. 소탐대실이다. 예. 이제 백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가토마사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두고도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뭐 가토마사 구단 같은 경우 이제 데마킬러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분명히 또 타개하는 데에서는 당대 뭐 최고의 실력을 가졌던 기사여서 흑이 또 넓은 모양을 이렇게 또 만들어도 충분히 나는 싸울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안형을 뺐기 때문에 또 대마를 노려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다음 수가 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보통은 이쪽 큰 자리 걸치거나 네. 뭐 이쪽을 두거나 뭐 이쪽 두 자리가 워낙 많은데 그렇죠. 실전엔 여기를 치받아서 여기 넘어갔습니다. 후수로. 예. 저렇게 글쎄요. 어떤가요? 저 넘어간 수가. 예, 당연히 네.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돌이 네. 2선에 가지 않습니까? 네. 포석이 2선에 가면 별로 안 좋거든요. 우리 카타고 형님은 저기 카타고 형님이요? 네. 아니, 바둑 잘 두시니까 형님이죠. 아, 그렇죠. 잘 두면 네. 형이죠. 뭐 카타고가 탄생한 건 저보다 뭐 늦게 탄생했지만 네. 카타고 형님은 저 넘어가는 수에 대해서 좀 별로 평가가 안 좋게 평가라고. 그렇죠. 네. 약간 좀 벌어졌죠. 네, 네. 저 장면일 때는 어디를 둬야 되는지 한번 우리 카타고 형님 수로 한번 볼까요? 카타고 형님은 여기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저 중국식 포석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 저기 붙이는 수를 이제 주로 네. 많이 추천을 하죠. 맞아요. 이게 네. 여기서 저 치면은 이렇게 네. 맞서 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치고 이으면 밀어서 쭉 가면은 그렇죠. 이게 이쪽 흙 모양보다 백 모양 좋기 때문에 네. 이게 흙이 별게 없다는 거고 네 어쨌든 그 우리 카타고 형님은 저 좌변을 실전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자리를 이제 빨리 손을 가라. 그렇죠. 이런 뜻이네요. 이쪽 아니면 또 이쪽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넘는 거는 너무. 네네, 알겠습니다. 넘을 수가 없었던 네.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가토마사 구단은 자기 스타일대로 저렇게 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때 여길 둬가지고 네. 벌써 집 차이가 좀 벌어졌고요. 네. 약간 이때 들어갔는데 네. 약간 좀 한 발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되고. 충분히 뭐 가토 입장에서 챙겨놓고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 이 수가 상당히 좋은 감각이에요. 네. 원래 이제 보통 이제 하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네. 붙여가지고 이렇게 안정을 취합니다. 네. 이 수가 사실 살 수는 있지만 지금은 치받는 수가 좋은 수예요. 치받고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은 이게 뭐 나와서 이렇게 죽진 않겠지만 네. 공격을 좀 많이 당하면서 여기가 모양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가토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둡니다. 만약에 여기서 흙이 이쪽을 받아주면 네. 그때 여길 붙여 뻗습니다. 네, 뻗고 나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아까 공격 받은 것보다 훨씬 모양이 더 진짜 깔끔하게 타개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도였는데 역시 다케미야 부단도 이거를 간파하고 반발을 했죠. 이쪽을 뒀습니다. 근데 저 자리는 반발하고 싶은 자리예요. 네, 여기 두고 싶죠. 왜냐하면 백이 이쪽을 두는 게 무섭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충분히 저 우상기 쪽에 충분히 흑돌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백이 여기서도 붙였습니다. 네. 끊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뻗는 것은 뻗어서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좋지 않네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변화를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수의 의도는 뭡니까? 받으다가는 얘기죠. 그렇죠. 받으면은 네. 이쪽 저쪽 다 활용하고 나서 네.
뭐 활용 이제 사기를 하겠다는 뜻이고 네, 호구치면 거의 살아 있고요. 그렇죠. 예.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또 반발을 합니다. 이 반발도 너무 좋았어요. 치고 이어서 귀가 살았지만 후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흑이 여기를 먼저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김해 보다니 상당히 만족을 했을 것이다. 네, 우아기 쪽의 저 결과는 흙이 좀 두터워져갖고 흙이 충분히 네. 흙인 다케미아 보다니 만족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렇게 선수를 잡아서 두고 싶었던 또 중앙 자리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도 상당히 또 다케미아 보단 같은 다운 네. 유료의 감각이다. 어... 저라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모자를 씌우거나 할 것 같고 사실 이 장면이 참 어디로 돼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인데 그렇죠. 카타고 형님은 또 어디를 추천하시는지 카타고 형님께서는 카타고 형님께서는 어디를 추천하자 볼게요. 아 여기를 들어와라. 근데 저기 들어가는 수도 괜찮은 수네요. 예. 예. 저 이거는 이제 당장 여기를 공격하기보다는 예. 확실히 여기를 깨면서 이제 약간 양곰마로 몰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오 아 근데 지금 벌써 근데 네,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미. 보이는 자리네요 네. 네. 근데 여기 둘 수 있고 한데 이 눈목자이 부분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좋은 감각인 게 보통 여기 뛰거든요 뛰면 그렇죠. 들여다보고 여기 뛰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이런 모양이 상당히 좋거든요 딱 안성맞춤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딱 그렇죠 안성맞춤이죠 예 그래서 가토 부단도 좀 괴로워하다가 네. 실전에 두목자를 찍니다. 차마 뛸 수는 없었고 그렇죠. 네, 좀 나름대로 딱 가볍게 보이니까 네. 들여다보고 저기 밑에 한 칸 있는 게 보이니까 네. 가볍게 행만한 수인데 사실 인공지능이 추천수가 있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타겟을 해야 되죠? 여기서 네. 타겟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먼저 지켜놔라 지켜놓으라는 겁니다. 아.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그렇죠. 흙이 이런 식으로 또 잡으러 오면은 네. 뭐 어떤 식으로든 네 이거를 또 버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더 나아가면 저 자변에 있는 저 흙돌도 나중에 공격할 수 있는 또 돌이 되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좀 더 키워가면 그때께도 그러니까 내 안전도 좀 보장하면서 나중에 공격할 수 있는 수를 또 몇 번은 수네요. 저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수가 되게 하기 어려운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그렇죠. 도망가는 게 일감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쪽 수기를 할 텐데 카타고 형님께서 역시 네. 역시 진짜 형님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수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실전에는 여기를 뒀고요. 네. 한 칸 뛴 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당장에 이게 미는 수는 저 치고 끊어가서 네,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충분히 저 눈목자 수를 뒀을 때는 가토가 충분히 저 한 칸으로 끊어올 거란 걸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상을 하고 이제 여기 뒀는데 네, 차라리 그쪽은 버리더라도 맞아요. 내가 저 중앙으로 나가겠다 아, 이런 뜻이었던 것 같고 자 어떻게 뒀죠? 여기서 이제 네. 이수는 이제 배워둘 만한 그런 행마고요. 네, 하나 들여다봐놓고 여기서 이제 다케메가 여길 뒀는데 네네. 이수가 약간 좀 만족을 하지 않았나 약간 좀 쉽게 둔 수 같아. 네네. 왜냐면 어차피 딴 데를 두더라도 이수가 어차피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끊겨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저 싸움은 되게 이제 좀 불리한 싸움이죠. 네. 그래서 이쪽을 두면 됩니다. 이쪽을 두거나 아까 뭐 카타고 형님처럼 이쪽을 네.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네. 그 옆자리였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면 훨씬 더 좋은 바둑을 둘 수 있었는데 약간은 좀 느슨했다. 네, 느슨했지만 사실 저 그래프를 보면은 뭐 한 칸 뛰는 수도 둘 수 있고 충분히 저기도 둘 수 있는 그런 한 수였다. 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인공지능은 카타고 형님도 이수를 또 블루스팟으로 하네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검토실 분위기를 보면은 네. 이수를 상당히 후회하거든요. 이 말을 치면서 후회하는군요. 예예.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예 그렇죠. 여기를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치 그 당시에 검토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신감이 되는데 네. 실전에는 이렇게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가토도 일단 잡아두고 싶은 자리였고 여기를 둬서 한 수 돌렸습니다. 네, 타겟을 하려고 그쪽을 뒀죠. 네. 저기 두니까 좀 백이 좀 이제 숨통이 좀 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수도 좀 배워둘 만한 행마인 게 네. 보통은 막 이 한 점 막 잡으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맞아요. 한 점이 뭐 잡는다고 두 집에 안 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럴 네. 때는 가볍게 이렇게 둬가지고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끊는 거 좋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네. 항상 저런 모양에서는 항상 저 돌의 중앙 쪽이 항상 저렇게 정답이죠.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배워둔 행마였고 다케미아 부단도 여기 공격하면은 더 이상 소득이 없다고 봤는지 네. 손 뺍니다. 이것도 좋았어요. 드디어 저 자리를 왔네요. 네.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전을 먼저 보여드리면 네네. 붙여가지고 젖혔거든요. 네. 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락이 됐는데 네. 이 처리가 너무 흙이 잘 됐어요.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백이 그 전에 이 한카 띤스로는 예. 카타고 형님께서 이쪽을 먼저 두라고 합니다. 아, 뭔가... 그리고 그 예. 당시에 겉토실 그 이제 해설도 예. 이쪽을 먼저 야 근데 전 진짜 신기한 게 예. 이 수를 예. 오다케 구단 미야게 예. 오다케 구단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 대주고 오다케 실험 얘기하는 예, 그쵸 그쵸 오다케 구단이 이 수를 이렇게 두라고 했는데 네. 지금 딱 보니까 예. 여기가 블루스팟이네. 상당히 놀라신 것 같네요. 네네. 레이션이. 어쨌든 네. 아 그러니까 이, 저 카타고 형님께서는 저 상변 쪽에 백이 돌이 갈 게 아니라 흙이 둔 자리 저 하변 쪽을 뭔가 좀 이렇게 공략을 했어야 됐다. 예, 한 점이 먼저 손을 왔어야 된다. 여기 뛰니까 이 다키메 구단이 여길 붙이는 수가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한 칸 뛰는 수보다 차라리 저렇게 옆돌에 기대서 그렇죠. 뭔가 좀 정리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뜻인 것 같고 누가 저치고 싶거든요. 네네. 저쳤을 때 이쪽을 박아서 네. 모양은 좀 안 좋지만 네. 거긴 뚫려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가 일단 한 점을 선수로 취한 게 너무 크고요. 네. 이렇게 씌워가서 또 막히거든요. 예. 저 화면에 좀 아주 달달한 점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아까 막 스톡이 만들어져가지고 백이 네. 여기서 시점에서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호덕이 가토 구단이 많이 실패했죠. 자 실전에 또 여기서 백이 여기를 둡니다. 이 수는 뭐 이 백을 타개하면서 얘를 공격하는 수인데 그렇죠. 여기서도 사실 상당히 놀라운 감각이 나옵니다. 제가 다키미야 구단을 참 준비하면서 많이 놀라게 되는데 네. 보통 같으면 뭐 이 한 점을 이렇게 살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는 그쪽 예, 이 붙이는 수가 또 저도 둘 것 같고 한데 저 붙이는 수를 두면서 이제 좀 뭔가 타겟 전단을 구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받아주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보통의 감각인데 네. 여기서 여기를 둡니다. 마치 바천자를 째와라 이런 느낌이 그렇죠 사실 이게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예. 쬐을 때 여기를 쨘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백은 여기 찔러야 되거든요. 예. 끊었을 때 이 교환이 너무도 백이 무거워진 거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또 안 두기에는 이 세점이 너무 크고요. 그렇죠. 엄청 크죠. 저 공배가 10집인데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네. 상당히 두기가 어려운 수인데 참 그렇죠. 놀라운 사실 보면은 이래서 뒀구나라고 이렇게 좀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안 보면은 또 저렇게 과연 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엄청난 큰 승부에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토 구단도 여기를 째는 게 너무 보이니까 네. 실전에는 여기를 붙였고요. 여기 붙였습니다. 뭔가 저 약점을 좀 간접 보강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저 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뻗어서 네. 이곳 선수니까 네. 이 수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알고 다키메 구단이 이제 끊어서 버림돌 작전을 합니다. 순두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네. 됐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순두리 네.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좀 과장하면 좀 아름다워 아름답다 예 오, 맞아요 그 바둑에 바둑을 표현하기 아름답다는 표현 정말 알맞는 표현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어쨌든 이 순두리 너무나 좋았고 네. 이제 그냥 평범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네. 몇 발자국 못 나오죠. 그렇죠 몇 발자국 그래서 약간 승부수 느낌으로 이제 날짜를 뒀고요. 여기를 좀 나오면서 여기를 노려보겠다 이런 뜻인데 네 근데 저기 흙이 저 또 다른 수를 하나 안 치고 가는 것도 또 다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기 치고 싶은데 네. 뭔가 어차피 저길 갈 거면은 치는 것보다 안 치고 가는 게 더 이득이라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네네. 백이 여기는 안 민다. 근데 힘이 달라지네요 확실히 지금 백이 나오는 거와 맞아요 이때 나오는 거하고 좀 힘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를 뒀을 때 굳이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어차피 백이 여기 안 미니까 네. 굳이 안 친 것 같고 네. 그래서 가토도 여기 뒀고요. 이때는 이제 치고 여기 미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끊어달라는 소리네요. 네. 이게 끊는 자세가 백이 너무 안 좋은 게 네. 여기도 약점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치면 모양이 너무 그렇죠. 나빠요. 네. 때리면 이게 그 유명한 포도송이 네. 이거는 이제 특히나 옛날에는 더 이런 모양을 좀 극혐했어요. 그렇죠. 일본 바둑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무리 실전적인 수여도 그 실전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수여도 이 모양이 이상하면 엄청 혼났거든요. 모양을 중시하는 미야게 오다케 구단이 이걸 봤다?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발바닥 한 수천을 그렇죠. 지사들끼리니까 발바닥은 안 때리고 혀를 쳐 찼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말로 둘 때 그 대국시 들어와서 한 소리 네. 했죠. 그렇죠. 뭐 뒤통수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막아야로 이렇게 네.
나만 하시죠. 그 정도로. 예. 자 그렇다고 이거를 안 때리기에도 이거 네. 나가면 네.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는 수가. 아우 딱 알맞춤이네요. 예. 이거 아우 저거 먹기도 그렇고 먹어도 문제예요. 예.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답답해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이때 많이 네. 괴로워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길 또 붙입니다. 와 승부조네요. 저거야말로. 네. 회심의 고심의 한수인데. 예. 근데 또 여기서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네. 잡치고. 끊고 어쨌든 갈라는 졌는데 네. 치봤고요. 네. 여기 뒀죠. 네. 그러니까 뭐 되게 평범하게 둔 수인데 사실 이 수로 백인은 많이 곤란합니다. 뭔가 좀 흑은 버림돌 작전을 이용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치면은 이게 끊기기 때문에 네. 이제 백이 이 자리를 치받아서 선수로 이제 지켰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이 수를 맞아요. 아 아까 그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이거를 때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선수로 탈출되고 끊기면 끝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때려야 되는데 치고 뛰어버리니까 네. 너무 괴로워. 나 끊는 거랑 여기 장문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여기를 밀면은 이게 이제 두 수가 넘기 때문에 네. 찝고 이게 가능해져요. 아 맞네요. 이게 안 잡히거든요. 아 부분전에선 뭐 그런 걸 다 잃고 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다행히 백이 이 양쪽을 방비하는 수가 있긴 해요. 여기를 먼저 쌍립자리 흡수해가지고 이 수가 있긴 했지만 이게 너무 다 그 집으로 손해고 네. 어, 급한 불은 껐는데 네. 근데 예. 여기서 계산서가 나왔죠. 다키미야 네. 구단이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예. 끝났다. 아. 네,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사실 저 입구자 이후에도 수가 좀 더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흙을 잡은 다케미야 구단의 불계승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케미야 구단은 정말 아주 멋있는 완승을 거둔 한 판이었던 것 같고 이 대마킬러라는 이 별명을 가진 가토마서 구단답지 않게 좀 계속 계속 끌려가는 그런 바둑을 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좀 간단하게 마지막 총평을 해주시자면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끌려다녔던 건가요? 일단 포석에서 일단 좌변에 넘은 게 1차적으로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좌변에 저 2선을 좀 넘어간 수가 좀 예, 넘어 후수 넘어가가지고 예. 뭔가 한테 주도권을 뺏겼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제 여기를 이제 백이 이 자리를 먼저 두지 못한 점. 아 상변을 한 칸 뛴 수로 저 하변 쪽을 이렇게 좀 공략을 했었고 상변 뛴 수가 뛴 수가 좀 아쉬웠고요. 네. 근데 사실 이봐도 전체적으로 가토 구단이 막 이렇게 엄청 못 떴다기보다는 그렇죠. 다 케미아 구단이 네. 좀 이렇게 감각들도 좋고 네. 정리가 좀 잘 되지 않았나. 네네 네. 뭐 이곳저곳에서 사실 뭐 백이 흙을 앞선 경우는 사실 없었고 그렇죠. 특히나 저 중앙에 저 한 점이 저렇게 끊기고 나서부터는. 사실 좀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좀 무관했던 바둑이었던 것 그렇게 같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